오늘 우리 식사는 냉동실에다 올려놓은 돼지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돼지 갈비찜을, 토마토 돼지 갈비찜을 했고요. 꿀고마도 좀 넣고, 그리고 이제 그 생선 크로켓을 만들면서 동태 큰 거 두 마리 살을 발랐기 때문에 버리기는 아깝고 그것을 무 넣어서 우리 농사진 걸로 동태 무국을 끓였어요. 시원하고 맛이 좋네요. 그리고 이제 깍두기에 귀리밥이에요. 귀리밥이 이 건강에 엄청 10대, 세계 10대 푸드에 귀리가 들어가잖아요. 귀리밥을 했고, 아주 동태와 또 그 돼지 갈비찜하고 또 깍두기하고 이렇게 비타민과 이 토마토는 열을 가했을 때 더 영양이 높아지죠. 없는 영양소가 서로 생기고 돼지고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에요. 맛있겠죠?